안녕하세요. 한효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고리 제작과 지난 7월 31일에 있었던 영화 The First Slamdunk의 송태섭 생일 기념 특별 상영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슬램덩크의 등장인물 송태섭의 생일이 7월 31일이래요. 생일 기념으로 영화 수입사에서 단관 이벤트를 열어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까운 대학로 CGV로 갔어요. 사은품으로 응원 부채를 준다지 뭐예요? 고민하다 예매를 했습니다. 슬램덩크 보러 가니까 몸가짐을 바로하여 의상도 TPO에 알맞게 맞춰보고 싶었어요. 이전에 만들어둔 슬램덩크 한복을 입으면 딱이겠다 싶었는데요. 반소매라 에어컨을 켜는 실내에서는 추울 것 같았어요. 겉옷을 만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일전에 티셔츠를 만들고 남은 조각천을 모아서 저고리를 만들었어요. 조각천이라 등판은 사선으로 이어붙이고 소매도 조각천 남은 모양 그대로 붙이는 등 옷을 기웠습니다. 슬램덩크 스타디움 재킷 모티브로 만들었는데요. 빨강, 흰색 줄무늬 시보리도 원단이 모자라서 이어붙여서 모양이 살짝 끊기게 나왔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편리성을 위해서 주머니도 달아줬고요. 고름은 트레이닝복에 쓰는 줄을 달아줬습니다. 옷을 만들까 말까 내내 고민하다가 영화 보기 전날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만들었어요. 패턴 없이 잘라 만드니까 생각보다 금방 만들더라고요. 모양은 솔직히 패턴 있는 옷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비몽사몽 옷을 완성하고 다음날 슬램덩크 한복을 입고 영화관에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특전을 먼저 수령하러 갔는데요. 직원이 상영 종료 후 1시간 동안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원 상영이고 사전 설명에도 분명히 상영 1시간 전부터 수령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되물었거든요. 직원이 확인해보겠다더니 잠시 후 특전 부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에티켓 캡처 화면을 직원에게 보였는데요. 대학로 CGV는 무료 와이파이 제공이 없어서 저는 에티켓을 열지 못했어요. 캡처 화면은 수령이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면서 종이 티켓을 대신 발권해줬습니다. 송태섭 생일 축하해 하트 보이시나요? 관 번호도 7번인 것을 이때 인지했습니다. 송태섭의 등번호지요. 제가 예매한 자리는 구석이었어요. 딱 한 자리 남아있었던 곳이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제 옆자리 최좌석은 연달아 비어있었습니다. 아마도 영화 관람은 하지 않고 특전만 수령하지 않았나 싶어요. 영화관 에어컨은 빵빵했고 저는 쌀쌀해서 밤새 만든 옷을 입고 영화를 봤습니다. 응원 상영인 줄 알았는데 대학로에 온 관객분들은 모두 집중해서 영화를 관람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영화를 봤습니다. 몇 번을 봐도 심장이 뛰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관람하면서 생각한 점은 작품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좋으면 시절을 불문하고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작품에 애정을 보낸다는 것이었어요. 이 깨달음이 저에게 큰 양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보아도 반가운 슬램덩크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수업 서랍에서 꺼내봐야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